로켓배 우리 동네 게임 리그 오버워치 대회 시즌 2. 네, 드디어 3, 4위자들 앞두고 계십니다. 우리 선수들이 좀 경기를 앞두고 마음이 어떤지 굉장히 저도 궁금하거든요. MVP 스페이스팀과 TU 업팀입니다. 먼저 우리 MVP 스페이스팀 팀장님을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팀장님 별명 고블린이시라면서요. 네, 팀원들이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약간 고지용, 이제 잭스키스 고지용도 좀 닮은 것 같고 기분이 좀 어떠세요? 고지용 쪽을 더 닮은 것 같아요. 아, 이제 고지용이 좀 잘생겼으니까. 네. 이렇게 긴장을 좀 풀어가면서 이제 우리 MVP 스페이스팀 PC방 예선부터 129팀입니다. 129팀부터 이 자리까지 올라오게 됐어요. 굉장한 자리입니다. 이제 아쉽게 결승을 가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 자리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3, 4위전 시드권이 걸려 있습니다. 각오가 좀 어떨지 궁금해요. 일단은 결승 진출을 못한 거는 좀 아쉽지만 그래도 시드권이 걸려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경기에 임하겠습니다. 네, 이제 열심히 임하겠지만 아직도 긴장이 조금 서려있는 긴장이 여기까지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경기를 좀 쭉 지켜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건너편 TU 업팀의 좀 경기도 계속 노출이 됐었기 때문에 여기를 좀 보면서 전략을 좀 만들어 왔는지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어제 저희가 4강을 치르고 오늘 바로 경기를 해야 돼서 이렇게 많이 준비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네. TU팀과 탑 대회에서 만나본 경험도 있고 이제 저희가 준비한 거는 이제 유타 선수의 겐지를 조금 경계하는 쪽으로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좀 이길 자신 있으신가요? 어떠세요? 마음은 좀 예상은 좀 가는지. 네, 이길 자신은 항상 있는데 좋습니다. 근데 살짝 팀의 조합이 약간 단조롭다 이런 평가가 조금 있더라고요. 좀 자존심도 상하고 좀 극복 방법을 좀 가져오셨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팀 조합이 약간 단순한 것도 사실인데 저희가 경기를 임하면서 살짝 당황해서 그 조합을 빨리 못 바꾼 점도 저희의 좀 부족한 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제대로 보여주시겠죠? 네, 이번 경기에서는 아마 그럴 일이 없을 거예요. 네, 좋습니다. 좋은 경기력 이번 3, 4위전에서 기대하도록 하겠고요. 이번에는 TU 업팀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팀장님도 살짝 긴장하신 것 같은데요. 아까도 제가 좀 언급해드렸지만 3, 4위전 시드권이 걸려있습니다. 네. 각오를 안 들어볼 수가 없죠? 일단 저희가 첫 대회라서 일단 3위를 하고 일단 시드권을 먹은 다음에 네. 다음에 이제 저희가 PC방 대회를 좀 서로 다른 데 살아서 나가기 싫어가지고 3위를 좀 꼭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처음부터 PC방에서부터 다시 올라와야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자리입니다. 근데 우리 MVP 스페이스팀이 겐지를 좀 조심해야겠다, 당연히 이게 자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좀 전화 말씀 있으신지. 겐지 말고도 조심해야 할 게 좀 많을 거예요. 이렇게 살짝 도발해가면서 이제 경쟁심이 조금 느껴지는 좀 살벌한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우리 팀도 이길 자신 확실히 있으신가요? 이겨야죠. 이겨야죠. 참 중요한 자리입니다. 원래 동메달이 가장 깊은 거거든요. 좋습니다. 우리 긴장하신 듯 하지만 경기에서는 역시 또 무서운 실력을 보여주실 거라 믿겠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응원과 함께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기 바로 만나봐야죠. 중계진 나와주시죠. 자, MVP 스페이스와 TU 업의 팀장들 간의 인터뷰를 함께 들어봤는데요. 뭔가 서로 경기하는 것은 확실히 있는 상황인데 네. 자신들의 플레이에 조금 더 집중하겠다라는 걸로 해석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치열한 신경전까지는 아니었지만 어느 정도 견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좀 멘트를 날렸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말씀해주신 대로 경기에 더 집중을 하고 있는 초집중 상태입니다. 네, MVP 스페이스 쪽에서는 두 명의 포로와 이 MVP 준 이 두 명의 딜러들이 상당히 실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치워비 과연 유타 선수라든지 이런 식으로 견제를 하는 거 중요해 보이고요. MVP 스페이스 선수들입니다. 네. 바로 이 선수가 MVP 준이고요. 그쵸. 네, 펠카. 네, 실프. 대전 데일리. 이 선수 네. 자리야 정말 잘하죠. 그리고 이 선수가 포로입니다. 포로. 포로. 네. 포로의 겐지. 정말 맹활약을 오늘은 펼칠 거예요. 맞습니다. 네. 올라오는 강경에서는 약간 좀 아쉬움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정말 겐지에 대한 거 자부심이 대단한 선수거든요. 네. 그 자부심만큼이나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MVP 스페이스 만나봤었고요. 이에 대항하는 TU 업입니다. 분위기 업 시켜야죠. 그렇습니다. 뉴타, 타츠, 9K. 든든하죠? 네. 네. 이 선수가 바로 악시. 악시. 그 유명한 악시. 그리고 노안. 노안입니다. 네. 노안. 실제로는 노안이 아니에요. 네네. 동안인데 아이디는 노안이에요. 그렇습니다. 잭세 선수죠. 잭세 선수까지 만나본 TU 업의 선수들 얼굴 함께 만나봤고요.
선수들도 이렇게 얼굴이 노출될 만한 상황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얼굴이 노출될 때 더 잘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자신의 스타성을 알려야 됩니다. 네, 약간 좀 긴장한 그런 모습이 없잖아 있는데 이게 이제 온라인 무대와 오프라인 무대가 다른 게 바로 그런 점이거든요. 그럼요. 자, 오프라인 무대에서 경험을 많이 쌓아야 앞으로도 있으면 여러 많은 데에서 맹활약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MVP 스페이스와 TUOB의 첫 번째 경기의 전장은 하나무라로 선택이 됐고요. A거점과 B거점을 장악하는 이 형태에서 과연 양팀 어떤 영웅픽을 선택하고 있을지 머릿속에 고민이 많아 보이네요. MVP 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대회에서 4강전에 좀 아쉬운 모습이 있었던 상황이라 이 우리도넛 게이밍 로켓배 오버워치 토너먼트에서 3위를 획득해서 어떻게든 시드권을 가져가겠다라는 의지가 보이거든요. 네, 양팀 모두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더 4강 이상의 상위권 입상을 아마 노리고 있을 것 같아요. 네, TUOB 같은 경우에도 뭐 정크릿이라든지 기존에 있었던 메타를 벗어던지고 자신들만의 색깔을 보여주는데 8강, 16강 TUOB이 바로 이런 팀이다라는 것을 보여줬었습니다. 네, 뭐 앞불을 놓는 게 아니라 최근 나오고 있는 메타를 본인이 약간 좀 꼬아가지고 네. 상대편도 좀 견제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식의 영웅 조합을 많이 선택하는 게 TUOB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자신들이 어떤 영웅이 좀 약하다고 생각되면은 상대방의 영웅픽을 우리 쪽이 원하는 대로 네. 가져가게끔 하는 것도 능력치가 될 수 있잖아요. 따라오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런 뭐 영리한 선택을 뭐 TUOB가 정말 잘 하고 있다는 좀 생각이 들고요. 오늘 역시나 뭐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아니면 정말 뭐 연습을 열심히 해와서 같이 맞짱을 놓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양팀의 준비가 모두 끝이 난 것 같습니다. 하나무라 전장에서 첫 번째 경기를 첫 번째 세트를 가져갈 팀은 어떤 팀이 될 것인지 함께 확인하시죠. Overwatch. 자, 전장은 하나무라입니다. 일단 공격 진영의 MVP 스페이스가 되겠고요. 수비 진영의 TUOB이네요. 네, 류타가 다시 한번 정글에서 꺼내 들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일단은 MVP 입장에서는 최근 많이 보여주고 있는 그리고 본인들이 가장 잘하는 그런 좀 메타를 준비해 왔어요. 네. 자리아, 윈스턴. 그렇습니다. 자, 시작하자마자 일단 MVP 프로 선수의 겐지가 상대방의 거점까지 강력하게 들어갔었는데 네. 부조의 곳을 먹으면서 빨리 잘리다 보니까 다시 한번 추스리고 있는 상황. 악시한테는 이제 바로 잘렸었고 일단 뭐 쿠키하고 대전 데일리가 쿠키한테 방벽을 씌워주고 앞으로 달려 들어가는 네, 그리고 뭐 준이 따라 들어가면서 같이 한번 딜을 넣어주는 지금 그런 조합이거든요. 자, 프로 역시나 마찬가지고요. 자, 들어왔는데 자, 방벽 씌워주고 9K 네. 악시한테 좀 잡혔습니다. 자, 그리고 뉴타 선수의 정크렛이 상대방의 트레이서라든지 겐지를 잘 커버해주기 위해서 꺼내든 카드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더또 깔아가면서 유동성이 좋은 상대방 MVP 스페이스 딜러들의 역할을 최소화해주고 있습니다. 네. 포로하고 지금 준이 지금 맥그리로 바꿨죠. 네. 그 전에 이제 트레이서와 함께 같이 들어갔었었는데 썩 좋은 성과를 좀 거두지 못했었고 수비하는 진영쳐서 너무나 에임이 좋아서 지금 들어오다가 흔들지도 못한 상태에서 잡히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겐지가 파고들 수 있는 지역이 하나보다 A거점에서는 뻔하잖아요. 벽을 타고 왼쪽 오른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 경로에 네. 뉴타 선수 계속 평타를 던져주면서 상대방의 움직임을 제한시키는 거 상당히 영리한 픽으로 초반에 잘 버텨주고 있는 TUOB이네요. 오는 길목을 되게 잘 보고 있다는 좀 생각이 들어요. 네, 그쪽을 뉴타가 잘 마크를 해주고 있고요. 자, 쿠키 윈턴 부조의 곳을 먹으면서 이것을 빨리 잘라줄 수 있다면 TUOB이 좋을 텐데 네, 강제로 들어가는 거죠 이거는요. 자, 소리방벽으로 카운터 치고 있는 TUOB 나이키 선수의 돼지 곳에도 있습니다. 네, 제나타가 들어오면서 잡혔고요. 서로 제나타가 지금 끊겼거든요. 자, 조금 더 봐야 됩니다. 자, 돼지 곳에가 있어요. 돼지 곳에! 아, 중결자탄! 자, 지금은 대지부세가 들어가는 타이밍에 중결차탄 잘 던져줬네요, 대전 데일리. 네, 터치 선수가 약간 죽음의 꽃으로 어떻게든 버틸려고 지금 많은 노력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자, 근데 여기서 포로가 또 네, 한 명 잡고 또 한 명 끊기고요. 그렇습니다. 네, 완벽하게 압도하는 그림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간에 공격 지역이기 때문에 거점을 차지하는 데 좀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바로 이제 4강 경기, 어제였죠? 네, 오빠다나오 팀이 이 A 거점에서 막는 신박한 방법을 또 보여주기도 했었었는데 그렇습니다. A거점을 수비하지는 못하면서 그런 상황을 만들지는 못했었던 TUOB. 네, 상대방이 정말 능수능란하게 좀 기동성 있게 경기 운영하다 보니까 나인케도 역시 디바를 선택해서 같이 따라가겠다 이런 생각 지금 하고 있고요. 유타도 괜찮은 애들 바로 들어왔어요. 다 들어왔거든요. 소리방벽까지 키고 자, 초월도 있습니다. 네, 초월도 있고 또 쿠키 선수가 언제든지 원시의분도 쓸 수가 있죠. 자, 초월 쪽에서 자, 버텨주겠다는 생각이고요. 자, 유타가 잘렸을 때 네, 조금 더 힘을 내서 디바도 잘렸어요. 나인케이 MVP 준의 맥크리가 프리드를 넣고 있는 상황. 자, 이 정도면은 굉장히 좋은 싸움을 펼치고 있는 쪽이 아무래도
근데 MVP 스페이스 쪽이 아닐까 싶은데 네, 근데 결국에는 이게 비지점이 수비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네. 아, 리스폰이 좀 빨라서 완전히 압도를 해야 돼요 MVP는요. 근데 지금 MVP 코치 선수인 윈스턴이 상대방의 겐지, 뉴타의 겐지를 잘 물었었고요. 자, 소리광도 끝나면 대전델리가 슬슬 중력차 탄 올 것 같거든요. 네. 자, 버티다가 끊기지만 않는다면 중력차 탄이 있습니다. 네, 들어와서 자, 포로가 용건을 먼저 썼고요. 끝난 다음에 대전 데일리가 중간 첫탄! 자, 이거 확실한 마무리가 될 수 있을까요? 자, 이 정도면은 좀 어느 정도 승기를 잡았습니다. 나오는 것만 잘 박아주고요. 하나씩 잘리죠, 이러면. 네. 네. 자, 9K, 9K! 하나무라에서 하나씩 상대방에게 먹여주는 골밖에 되지 않는 하나무라. 네. 하나무라. 하나무라. 네, 이런 식으로 좀 되고 있습니다. 아, 자, 픽이 완전 보였고. 자, 뉴타는 어쩔 수 없이 트레이서 골라서 최대한 밟아줘야죠. MVP 준도 석양까지 당겨주면서 상대방의 네. 회동목을 촉구해줬고요. 자, 젠스에도 소리방벽 메이 선택해서 버티겠다는 좀 생각인데 자, 하나하나씩 잡혔습니다. 아, 결국에는 디바의 자폭이 있었던 9K 선수지만 깔끔하게 MVP 스페이스가 공격 진행에서의 승리를 거둬가네요. 네. 빨라요, 역시. 예, 처음에는 수비가 굉장히 좀 좋았었는데, A 거점에서도요. 근데 계속 두 번, 세 번 뚫고 하다 보니까, 아, 포로 선수의 겐지와 함께 더불어서, 거점을 잘 뺏을 수가 있었던 MVP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시나 하나무라 A 거점 같은 경우에는 수비 지정에서 한번 잘리기 시작하면은 공격 진영의 리스폰 타이밍, 그리고 리스폰 거리가 워낙 짧기 때문에, 네. 한 번에 상대방을 많이 자른다고 해서 유리한 게 절대 아니다 보니까, 네. 여러 가지 픽으로서 상대방을 혼란스럽게 하기 위한 이 티우업의 상황이 있었었는데 그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었던 안타까운 상황이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이번에 저 스타트에도 굉장히 많이 오시는 그런 분이거든요. 오. 제가 이제 본명도 알고 있지만 방송이기 때문에 밝힐 수는 없고요. 네. 네. A 거점을 뚫을 때 이제 거의 비슷한 교전이, 그러니까 비슷한 교환이 되면은 공격하는 지점에서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죠. A 거점을 뚫고 B 지점까지 확실한 승리를 마크했었던 MVP입니다. 그리고 확실히 뉴타 선수가 이 정크넷을 쓰면서 조금 변수를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을 했는데 하나무라도 들어올 수 있는 경로가 좀 많다 보니까 이 정크렛의 평타라든지 그런 지뢰 설치, 덧설치 이런 것들이 효과적으로 발휘가 되지 못한 것 같아요. 네. 정크렛을 좀 물어보니까 뉴타 네. 선수와의 좁은 골목을 끼고 있는 전장에서 좋지 그렇죠, 그렇죠. 넓은 전장에서는 비효율적이다라는 말을 했었거든요. 네. 한마디로 붙었을 때는 좋지가 않은데 먼 지역에서 약간 거리를 두고 포킹할 때는 진짜 좋거든요. 네. 순식간에 다 쑥쑥쑥 들어와서 정크렛도 마크해주고 그리고 거점을 먹었기 때문에 MVP 스페이스가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네, 오빠다나 팀의 관중석에서의 여유로운 모습도 함께 확인할 수 있었던 상황이고요. 자, 이번에는 과연 공수가 변경이 된 상태에서 양 팀이 어떤 영웅 그리고 어떤 식의 전술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인지 5초 남았습니다. T-WOP과 MVP 스페이스의 공수 변경 상태에서의 경기 함께 확인하시죠. 자, 이번에는 T-WOP의 네. 공격입니다. 아나를 꺼내들었는데요. 그렇습니다. 나인케어 누타한테 특히나 뭐 누타한테 아나의 궁이 실현되는 순간에 거점을 뚫어낼 수 있다 뭐 이런 확신이 있는 거고요. 자, 시작과 동시에 좁은 골목 지역을 끼면서 순식간에 올라오려고 했는데 방패 들고 자 이게 전략이었거든요. 네. 낚시가 피스퍼 난사해주면서 라인하르트의 방패를 최대한 손상 있게 만드는 플레이가 있었었고 여기서 자, 두 전장 거의 다 올라왔어요. 거의 다 올라왔는데 누타한테 좀 잘렸는데요. MVP 쿠키의 돌진이 지금은 좋게 들어갔었는데요. 자, 타치에 나노 강화제를 먹을 수 있을 만한 상황도 주어진 상황. 아, 나노 강화제 쓰기도 전에 이미 지금. 네. 네. 여기서 궁을 좀 빼놔야만 삐거점에서 버틸 수 있을 만한 여지가 생길 텐데, MVP 스페이스. 네, 그래도 좀 확실하게 좀 뺏기 위해서 타치가 좀 썼었는데, 아, 쓰는 순간에 그래도 이제 수비가 잘 이루어졌네요. 네. 저는 저 나노 강화제가 저한테 들어오면 되게 부담스럽더라고요. 먹는 순간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들어가야죠. 안 들어갈 수가 네. 없어서 부담스러운데. 네네. 지금은 굉장히 좋은 타이밍에 들어갔습니다. 나노 강화제가 쓰기 이제 전에는 훨씬 더 좋은 전략이었었는데 쓰고 나서 네, 확실한 좀 딜이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네. 자, 일단 MVP 스페이스 쪽에서 공격 체크도 한 네 명의 선수가 되어 있는 상황. 자, 이번엔 왼쪽이죠. 자, 우리 맥크리의 포지션이 항상 유익있게 봐야 됩니다. 네. 석양 땡겨주죠, 석양! 자, 역으로! 한 명만, 한두 명만! 오! MVP 포로를 잘라냈어요. 켄지를 잘라냈기 때문에 과감하게 들어간 뉴타의 용감! 자, 그리고 튕겨내기를 통해서 상대팀의 팀원을 지켜주면 될 성공을 합니다. 네. 자, 비슷한 교환이 되면은, 예, 이것 쯤에서 훨씬 더 빨리 뛰어나올 수 있는 공격팀입니다. 자, 노시우와 구조의 것을 먹었었기 때문에 지금은 궁극기 체크가 되어 있어서 대지분사 한번 생각해 볼 만도 했었을 텐데 아끼네요. 네, 이건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비슷한 네. 교환이 있다가 네, 그리고 마지막에 버텨주는
한두 명까지 바로 잘리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어차피 A거점에서 공격이 더 가깝기 때문에 순식간에 먼저 합류할 수 있었던 TU고요. 결국 A거점에서 시간 끌 수 있는 한 최대한 끌어주고 B거점에서 승부를 보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서로 이제 공격을 성공한다고 봤을 때는 공격을 더 이제 많이 해야 되는 거고 네. 4대4 아니면 5대5, 6대6까지 간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시간 타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이클 선수의 윈스턴이 2층 지역이 거점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하나보다 B거점. 자, 소리방벽. 자, 하지만 일단 궁을 한번 빼면서 9K의 윈스턴이 깽판을 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조금 더 정비해서 다시 한번 들어와야 될 것 같아요. 자, 방벽까지 씌워주면서 MVP 쿠키 초월까지 있기 때문에 한번 카운터 칠 수는 있거든요, MVP 자, 스페이스. 타치의, 아, 지금 끊겼네요. 타치의 궁이 돌아오는 순간에 유타의 용건과 함께 그때 다시 한번 재정비해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MVP 역시나 이제 페카 선수가 초월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지 분쇄도 있고 그때는 한번 싸움을 봐야 될 것 같네요. 자, MVP 스페이스가 일단 2층 왼쪽 지역에 자리 잡은 이 포지셔닝 아주 기본적이지만 가장 강력한 위치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상대방의 경로를 다 본 뒤에 네. 그래서 2층 지역 자리 잡고 있는 걸 역으로 찔러서 1층 지하로 들어갔다가 올라오는 이 형태를 보여주는 팀들도 있었거든요. 지금 한 번에 응징력 있게 들어와야 되는 쪽이 TU이기 때문에 자 말씀하신 그런 방법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자 모았다가 아나도 나노 강화제 맞기 바로 직전입니다. 94% 차 있는 궁 체크. 자 탔네요. 나노 강화제를 자 썼어요. 자 지금 라인하르 탱이 들어갔죠. 나이키 선수가 나노 강화제 맞고 막 강하게 들어갔는데 네 근데 그 전에 준한테 황야의 무겁자를 맞아가지고 네, 한두 명이 좀 누웠습니다. 자 라인하르트는 겐지와 1대1에서 웬만해서 못 이기는데요. 겐지나 아니면 나인한테 주는 것이 맞는데 그 순간에 네, MVP 준의 황야의 무협자가 들어가는 바람에 네, 원활한 6대6 전투를 해줄 수가 없었고요. 석양을 땡겨준다는 거 네. 상당히 부담스럽죠. 들어오는 걸 좀 알고 있었습니다. MVP 준 선수가 네. 그리고 초월도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비가 됐고 자 뉴타의 용검 타이밍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초월도 있기 때문에 반면에 MVP 펠카 선수도 이 용검 타이밍에 초월로 카운터 한번 쳐주면서 네. 대전 데일리 선수의 중력 착탄이 들어간다면 또 한번 버틸 수 있을 만한 여지는 생길 텐데요. 대전 데일리가 쓰면은 아 근데 뉴타가 잘렸네요. 아 펠카도 잘렸네요. 네. 아 이러고 다시 한번 기다렸다가 자 그래도 일단 타치 나이키 타치가 이걸 만들어주나요? 타치랑 라인하트가 해줘야 돼. 위쪽 지역에서는 초월. 네. 초월을 빼면서 우리 팀의 지속력을 좀 높여주겠다라는 이런 생각이었고 자리의 뒤통수 잘 잡았습니다. 우주와의 곳에 걸리면서 중계자탄! 자, 아, 근데 초월 같이 들어왔어요. 초월은 약간 좀 아깝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요. 같이 썼기 때문에 좀 급해서 지금 어쩔 수가 없었던 MVP였고요. 네, 뮤타가 이제 도착할 건데. 네. 자, 그래도 일단은. 네. 뮤타가 왔어요, 뮤타가 왔어요. 네, 조금씩이라도 나오게 되면은 상대방 공격하는 선수를 한두 명이라도 끊어주게 되면 수비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할 수는 있거든요. 버틸 수는 있거든요. MVP 주는 리퍼를 꺼내들었습니다. 네. 이거를 절대 안 주겠다는 생각보다도 최대한 늦게 죽였다라는 생각을 하고 경기 운영을 해야 됩니다. MVP 주의 리퍼 교체. 이것도 상당히 탁월한 선택으로 보여지죠. 네. 힘싸움에서 져서는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헬파이어 샷건을 꺼내든 이 선택. 다시 한번 MVP 준 탁월한 판단력을 보여줍니다. 네. 그동안 영웅 조합을 좀 변경하지 않아서 좀 단조롭지 않냐 이런 평가를 좀 많이 들어왔었는데 오늘 과감히 또 준 선수가 영웅 변경을 또 해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보통 이 포로 선수는 겐지에 특화되어 있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주기 때문에 네. 이것을 상세라기보다는 좀 더 시너지 효과를 내줄 수 있을 만한 다른 딜러들의 영웅 픽 있어야 된다는 것이 항상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었었잖아요. 네네네. 오늘은 보여주네요. 자 루파치의 자리야. 자 질포창으로 들어가서 에임 돌려놓고 튕겨내기로 심리전 걸었었던 뉴타의 겐지는 좋습니다. 자, 나이키는 이게 잘렸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비슷한 교환이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궁극기를 빼면서 비슷한 교환이 되면은 좀 얘기가 달라질 수 있겠는데 네네. 그런 싸움을 못 만들고 있는 T워브입니다. 자, 소리방벽은 뺐지만 어쨌든 간에 펠카 선수 역시나 초월이 있어요. 자, 오늘 죽음의 꽃이 들어갔었고요. 아, 이거 초월을 쓰지 못하고 잡혔습니다. 네. 아, 조금 네, MVP 자, MVP 스페이스 여기서 포로가! 네, 막기가 어렵죠. 알지 못하면서 네. T워비 역시나 공격 진영에서의 승리를 거둬내네요. 물론 되게 긴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전 전투에서 초월과 소방벽이 같이 빠진 것도 물론 있었었는데 네? 마지막에는 펠카 선수가 초월을 쓰지 못한 상태에서 순간 뒤를 맞고 누웠었기 때문에 더 이상 버틸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뭐 시간은 상대방 대비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뭐 더 잘 막았다고 볼 수 있겠어요. 맞습니다. 반의 성공, 절반의 성공이라고 볼 수 있는 MVP 네. 스페이스가 되겠고요. T
티우업 입장에서는 조금 더 이 픽을 꼴 수 있을 만한 머리를 굴려야 되는 상황이 온 것 같습니다. 좀 빠르게 뚫거나 좀 확실하게 좀 수비를 해야 되거든요. 네. 네. 지금은 시간을 좀 많이 소비를 했기 때문에 뭐 MVP 입장에서는 더 기분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막판에 이 MVP 준선수가 자신이 가장 자신있어하는 맥커리를 버리고 네. 바로 이 리퍼로 바꿔줬었던 선택까지를 훌륭했었던 MVP 스페이스인데요. 네. 조금 더 융통성 있는 픽, 순간순간 이어지는 상대방의 픽에 따라 대응하는 순발력 필요해 보이네요. 지원가의 궁극기를 정말 확실한 소통을 통해서 이렇게 좀 문자를 잘 맞게 사용을 해주면 더욱더 이제 완성 높은 경기 운영을 할 수 있는 MVP입니다. 다시 한번 MVP 스페이스가 공격 진영에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고요. 수비 진영의 T와 고민이 많아 보입니다. 어떤 식의 생각을 하고 있을지 경기 안으로 함께 들어가시죠. 나왔습니다. 자, 남은 시간 동안 또 거점을 공략해야 되는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네네네. 자, 티우업은 생각이 많은데요. 자, A거점 수비의 메이거든요. 이 전에 정크렛을 봤기 때문에 아마 파란을 꺼낸 것 같은데 그렇죠. 정크렛이 안 나왔고 지금 메이가 나왔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이런 게 바로 티우업이 바라는 그림이에요. 그렇습니다. 심리전에서 완벽하게 승리를 거두면서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습니다. 메이 어제 옷바다 나왔지만 미라지 선수가 근데 9K 잘렸어요. 냈었었는데요. 네, 9K 잘렸어요. 조금 더 과감하게 들어갈 필요가 있는데 이게 타츠 때문에 들어가기 좀 애매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죠. 자, 메이 때문에 약간 이게 한 명을 잡았을 때 순식간에 한번 파고드는 것이 어땠을까 싶었었는데 네. 메이의 빈벽 때문에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야, 악시의 에임 좋고요. 네. 악시가 맥클이 먼 지역에서 이래서 메이가 무서운 거예요. 하나보다 에이. 네. 뭐 진짜 메이의 스킬을 하나하나 잘 쓰기만 한다면은 정말 최고의 영웅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특히나 하나무라에서는 이 메이의 활용성 무궁무진하잖아요. 네. 조금 더 자신감 있게 들어갔어야 되는데 어떻게든 지금 시간이 좀 많이 흘러갔고요. 이 픽이 좀 꼬였어요. 많이 꼬인 것 같습니다. 엠브리 스페이스. 뜨면은 부조화해서 먹잖아요. 네. 메이가 나오면서 약간 좀 글쎄요. 자, 들어가려면 확실히 좀 들어가야 돼. 같이 한번 들어가야죠. 포로 잘렸고. 네. 악시가. 야, 지금 악시가 네. 이거 만약에 와 이거 대박이네요. 이거 네. 뭐죠? 이거 마치 무슨 황해 무법자를 쓰는 것처럼 그러니까요. 평탄 날리고 있는 악시예요. 이게 원래 들어와서 대전 데일리 들어왔죠. 네, 그리고 쿠키 들어왔었죠. 여기에만 포로가 포화를 프리로 놓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은 굉장히 좋은 상황이었거든요. 네. 예, 근데 악시가 이 모든 것을 다 진압을 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뭐 전술 조종을 끼고 있는 맥크리가니까 나는 생각이 드는 좋은 에임이 있었었는데 정말 지옥과도 같은 그런 말이네요. 아직 기가 끝난 건 아닙니다. 네, 지금 공개 해제가 되게 좋아요. 네. 포로 선수도 이제 조금만 수리감 던지다 보면은 네. 용감은 금세 차오르거든요. 네. 아, 타츠. 근데 그 전의 싸움은 분명히 티유가 좋습니다. 자, 여기 입구 지역에서 궁극기를 빼내게 할 만한 뭔가가 필요한데 사실 티유업이 그렇게 눈보라 뺐어요. 자, 눈보라. 눈보라는 사실 조금 아쉽지 않나요? 여기서 네. 초월까지 빼고 있는 상황. 엑세상의 초월. 자, 공개지가 좋았다라는 판단을 오히려 하고 있어서 좀 강함하게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소리방벽까지 자 박자 맞춰 잘 들어갔고요. 네. 자, 뉴타일 죽음의 꽃도 장착이 되어 있는 티유업. 일단 다시 한번 쫓아내면서 송 하나까지 마무리 짓고 있는 디테일입니다. 대전 데일리가 도망가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벽에 한번 막혔었는데 다시 한번 뛰어넘는 윈스턴은 충분히 가능하죠. 네. 네. 대전 데일리마저 잘렸으면 진짜 안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피 완벽하게 꼬이면서 뭔가 궁극기 체크에 또한 네. 상대방과 비교해 봤을 때 뒤처지는 상황이 주어지면서 굉장히 힘들어질 만한 상황이었었는데 대전 데일리가 살아 돌아간 것은 그래도 다행입니다. 메이건 너무 굉장히 좀 부담스럽습니다. 이 쿠키가 과감하게 들어가서 네. 어점 안에다가 자폭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포로의 용건과 함께만 들어가는 그런 식의 방향을 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 팀원이요! 뉴타의 죽음의 꽃이 약간 험하게 들어갔고 이거 뉴타 MVP 준이 성강탁 들어가면서 잘 잡고 들어왔는데 이것을 일단 잘라주고 있는 티업! 네. 겐지가 들어오는 걸 보다가 지금 죽음의 꽃을 썼는데 좀 아쉽게 활용이 좀 됐고요. 아, 송하나가 조우를 올렸어요! 자, 이 타이밍 그냥 이거 거점 점령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 타이밍에 장악을 해줘야만 하는 MVP 스페이스! 아, 잘하다가 뭐 자폭까지 네. 잘하다가 좀 아쉬운 판단을 하게 되네요. 네. 자, 그래도 시간을 A거점에서 상당히 많이 벌었습니다. 2층 지역 이타츠 선수의 눈보라라든지 리퍼를 플레이했었던 유타 선수의 죽음의 꽃이 조금 입구 지역에서 아쉽게 발휘가 됐었던 것이 A거점의 아쉬움으로 남는데 어쨌든 상대방도 그만큼 궁극기가 빠졌기 때문에 네네네. B거점에서의 수비 한두 번 하면 끝납니다. 시간 자, 시간을 또 굉장히 잘 벌었습니다. 네. 자, 뚫리긴 했지만 악시가 또 석양 한번 땡겨주면 그만큼 시간을 벌 수도 있는데다가 네. 부조화의 것을 먹고 들어올 수밖에 없는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상대방 수비하는 지역에 상대방 조합을 보면서 바로 조합을 바꿔줄 수가 있거든요. 유타 리퍼가 나왔죠. 자, 초월 쏘면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 대전 데일리가 잘리면서
악시의 에임은 살아납니다. 네, 악시가 좀 잘 나가지고 있습니다. 악시를 좀 건드릴 수가 없는, 악시가 좀 프리드를 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악시까지 누가 달려가거나 대전데일리가 날아가거나 네, 쿠키가 날아가야 되거든요. 네. 근데 우리 팀원들이 잘 악시를 좀 보호해주고 있어요. 아, 이것도 지금 MVP 봉 선수와 셰이프 선수가 뒤늦게 잘리다 보니까 딱 한 번 추스러서 들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포로 네. 잘렸습니다. 9K. 자, 실프 선수의 소리방벽 힘에 힘입어서 마지막 찬스 이걸 노리지 못하면 MVP 스페이스 B가 좀 장악 실패합니다. 자, 시간 별로 없죠. 자, 한 지역을 이런 식으로 돌파해서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쿠키가 자폭 넣고. 아, 근데 베이. 아, 시간 끌어주고. 아우, 예. 악시가 또 석양 차오르면 한번 땡길 거거든요. 그렇죠. 시간을 끌 수 있을 만한 여전히 많아 보이는 티업. 궁게이지는 좋기 때문에 한 번 좀 뚫어줘야 됩니다. 대전 데일리 원시의 분노 들어가서 날려치고 소리방벽. 소리방벽. 자, 쿠키가. 자, 쿠키 어디나요, 쿠키? 자폭 한 번. 아, 여기서 시간. 시간이 이대로 마무리가 되면서 3라운드 종료됩니다. 역시나 이 시간 싸움에서 모든 궁극기를 빼놓을 수 있었던 선택을 보여준 TU업의 영리한 경기 운영. 그렇습니다. 픽을 꼴 수 있을 만한 수단을 처음부터 보여줬던 것이 유효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A마켓을 뺏지 못했습니다. 이번 2분 55초면은 충분히 픽까지도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좀 시간이거든요. 네. 네. 같이 한번 연습이 되어 있다면 시간을 끄는 데에는 같이 한번 매일을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가 않은데 이건 네. 뭐 팀의 색깔이기 때문에 그렇죠. MVP가 내에 대한 연습이 많이 안 되어 있다라면은 네, 그러면 꺼내들 수 없는 거고요. 아, 이 TU업의 이 색깔. 팀 색깔을 좀 잘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영웅 조합을 훨씬 더 다채롭게 활용을 많이 해주고 있는 역시 좀 경험이 많은 TU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자신들이 좀 약한 점이 있다면 그것을 연습해서 보완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개인의 영량치를 끌어올린 다음에 밸런스를 맞추는 게 기본이긴 하지만 네네네. 그렇지 못하다면 조금 더 빠른 지름길로 이런 식의 상대방의 픽을 꼴 수 있을 만한 상황을 만들어가는 거. 네네. 네, TU업이 그런 플레이를 잘 보여주고 있고요. A 거점만 어느 정도 뚫으면은 그래도 승자 결정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네, 부담 없이 일단은 A만 확실하게 뚫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너무 큰 그림을 보면서 B까지 뚫어야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A만 확실히 일단 뚫고 보자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TU예요. 마지막에 될 수도 있는 양 팀의 공수 변경 상태 경기 함께 확인하시죠. 자, 이번에 MVP 스페이스 실패하면 경기 GG입니다. 네, 역시나 뭐 일단은 아나가 나와 있는 상태고요. A를 좀 확실하게 뚫어버리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자 디바 들어가고요. 디바 어쩌만해. 아, 파워 매트릭스 관련해서 순식간에 다 들어와요. 네. 자, 정신없는 상황이죠. 자, 근데 포로 준 준이 뒤로 빠지면서 딜을 잘 넣습니다. 어우, 이번에는 MVP 스페이스의 수비가 좋았습니다. 뒤로 빠지던가 네. 아니면은 거점에 있는 선수는 뛰어내리던가 해서 리스폰 타이밍을 맞춰줘야 돼요. 네. 자, 근데 무리해서 아나 자르기 위해 상대방 진영까지 갈 필요는 전혀 없었던 상황이고 네, 그냥 위험만 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정비해서 가야죠. 아직 2분이면 A를 충분히 뚫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처음에 악시 선수가 리퍼를 선택한 이유는 중앙지역의 화력을 집중하면서 아나가 지원 힐 이런 식으로 한번 호감 있게 뚫어보자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석양 조심해야 돼요. 한번 실패하고 들어가고 있는 T-Op. 네, MVP 준 일단 쐈네요. 네. 자, 취소하지 않고 쐈어요, MVP 준. 자, 2층 지역으로 올라가고 있는 TU업. 자,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까지 돌파를 하고요. 이제 아래로 떨어져야 되는 타이밍이죠. 자, 포로가 질풍 잡혀서 들어갔고 용감! 강을 보고 있었는데 이것을 잘 쫓아주고 있는. 아, 예, 아나를 잡았죠. 자, 뒤쪽 지역. 잘 잘라주긴 했는데. 근데 나인케한테 잡혔죠? 자, 포로가 잡혔죠? 이러면은. 네. 네, 조금 더 과감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타치가 지금 프리딜이에요, 프리딜. 네. 고에너지 백. 자, 과감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MVP 준이 있었습니다. 자, 빠르게 지금 복귀를 해야 되는 MVP 스페이스. 자, 쉽지 않아요. 네. 자, 아나의 공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9K가 아니면 뉴타가 용검이 오거든요. 그 타이밍을 한번 이용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엑스 선수의 아나가 나눔 강아지를 투여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악시가 이렇게 어우러 끌어주고 그 타이밍에 자, 나눔 강아지 뉴타 와야 돼요. 뉴타 자, 뉴타가 걸리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 잘렸고요. 네. 자, 뉴타 아, 준까지 튕기기로. 자, 이것좀 아. 자, 소리방벽까지 이건 A는 충분히 뚫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자, 시간 한 1분 정도 남았는데요. 자, 어떻게든 비벼야 돼요. 자, 중간 차타까지 발휘가 되고 있는 MVP 스페이스. 자, 이걸? 요! 네, 이거를 지금 어떻게든 비비고 있습니다. 그래서 MVP 요걸? 자, 대전 데일리가 9킥 야, MVP 스페이스 마지막 좋았는데요? 자, 중화초탄 쓰고 있지만 호응이 안 돼요, 호응이. 네. 네, 중화초탄 그냥 날렸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MVP 스페이스가 굉장히 좋은 분위기 만들었죠. 난리 났는데요. 이거 타치 선수가 중화초탄 마지막에 쓸 게 아니었어요. 뭐 일단 영웅을 바꾸는 선택을 하고 있는 타치고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20초 남았습니다.
자, MVP 쿠키 선수의 라인하르트가 옆쪽에서 측면 대지분쇄 조심해야 되는데요. 자, 들어와서 이거 땅에 다 뉘운 다음에 대지분쇄! 윈스턴! 아~ 지금 놀라가지고 날개가 가다 뒤로 돌아봤어. 지금 너무 놀랬거든요. 조를 흘려라! 트레이서까지 네. 부조한 것을 먹었기 때문에 한방입니다. 자, 시간! 구별 되는데 비밀만한 영웅들이 존재하지 않는 티와 뉴타의 파라! 자, 뉴타 파라. 자, 우리 낚시. 파라! 어? 어? 자, 일단 뚫어요. 자, 이거 뚫었어요. 뉴타가 파라. 악시의 트레이서 잘 보이고 있고요. 네, 순간적으로 악시가 트레이서 뉴타가 파라를 선택하면서 거점을 어떻게든 뚫어주는 선택! 4라운드 종료입니다. 네. 승자 결전인가요, 이렇게 되면? 3-3? 자, 네. 와! 3-3. 네, 저는 3-3까지 될 것 같아 보이다가 마지막에 다시 한 번 또 자리아가 들어와가지고 네, 들어와서 이걸로 다시 A를 지키나 이랬는데 마지막에 파라로 바꿔주고 트레이스로 바꿔주는 이런 선택 굉장히 좀 옳았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트레이스로 쭉쭉쭉 달라오면서 그렇죠. 앞에 있는 거점을 바라보게 만들고 공중 위에서는 파라가 쏘면서 딜을 넣어주는 네, 완벽한 영웅 조합의 변경의 성공이었습니다. 네, 영웅 픽을 순간적으로 뭘로 바꿔야 되나는 거에 대한 오더, 판단력, 순발력 네. 이런 것들을 3위일체로 이뤄줘야만 이런 식의 상황을 만들 수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아, 막판에 보여준 이 순발력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긴박한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파라가 있는 걸 알고 있다면 일찍부터 알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면 파라에 대한 대처가 됐을 텐데 네. 순간적으로 진짜 거의 추가 시간 가까운 상태에서 파라가 나와서 위에서 떨어지고 앞에서 트레이서가 막 교란을 시켜주니까 완벽한 순간 대처가 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고 결국 거점을 풀어내면서 쟁탈 결정전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3-3의 동률이 됐기 때문에 코인 토스가 아닌 세트 결정전으로 쟁탈 맵에서의 단판인데요. 일리오스가 나왔습니다. 네, 일리오스 우물전장에서 양팀의 1경기의 승자를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쟁탈에서 가장 많이 활용이 되는 건 트레이서 겐지 윈스턴이거든요. 네. 트레이서 겐지 윈스턴 양팀 모두 잘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완벽한 뭐 샷발 대결이 될 수도 있고요. 네. 여기서 또 벽 타고 뒤로 돌아오는 겐지. 네. 트레이서가 말씀해주신 것처럼 계속 상대방이 뒤를 찌르기 위한 플레이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죠. 제나타의 이 커뮤니케이션 팀원들에게 나 부조의 것을 어느 쪽에 어느 영웅에 걸었다. 네네. 이런 거에 대한 이 오더도 그렇죠. 그렇죠. 잘 이뤄져야 되는 일리오스 우물전장이 되겠습니다. 일단 뭐 지원가는 제냐타 루시우가 이제 확정적으로 픽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겐지, 그 다음에 트레이서, 윈스턴과 함께 나올 수 있는 자리야 네. 방벽을 씌워줘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영웅 선택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 다음에 하나가 남은 맥크이 등등 뭐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은데 자 경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쟁탈맵 단판입니다. 1경기의 승자를 가리기 위한 세트 결정전이고요. 역시나 겐지를 꺼내들었네요. 네, 근데 겐지가 없는 쪽은 TU예요. 네. 자, 악시가 어느 정도 거리를 잘 두고 싸울 수 있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들어가서 지원가를 끌어야 되는 MVP의 조합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MVP 코키가 일단 트랙에서 악시 잡았죠. 이게 바로 이러면 안 되죠. 이러면 악시가 거리를 두고 포킹을 해야 되는데 악시가 먼저 끊긴다는 건 MVP가 더 돌진을 잘했다는 얘기거든요. 네. 바로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집중되고 있는 입구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이 지역. 네네. 요 지역에 들이섰을 때 어떤 식의 딜 활용을 하느냐에 따라 첫 번째 쟁탈에 성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갈리는데 네네네. 그것에 대항해서 약간의 한방에 갈렸었던 상황. 악시가 잘렸었기 때문에 이거는 MVP가 먼저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네. 진입을 하는 쪽은 MVP이기 때문에 진입을 했을 때 얼마나 잘 끌어줄 수 있느냐입니다. 그래, 악시가 또 죽어요. 악시 선수가 좀 많이 집중 견제를 당하고 있는데요. 네. 이건 악시가 견제를 당하는 상황이면 딜적인 부분에서 MVP가 앞도로 할 수밖에 없는 조합입니다. 고에너지가 100으로 차이는 대전데일리의 자리야. 네. 역시 대전데일리는 자리야를 할 때 가장 빛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MVP 준선제 트레이서도 발소리를 지금 최대한 집중하면서 네네. 그 지역에 전멸 써가며 상대방 흔들고 있는 어그로 플레이 좋고요. 하치의 중력차 탄과 함께 한번 한타를 빨리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상대 역시나 MVP 프로 용검 있죠. 네. 그리고 뭐 쿠키도 궁 지금 거의 다 거기 다 들어와 있는 MVP예요. 초월도 있고요. 초월 있거든요. 일단은 실프가 소리방병. 자, 여기서 카운터를 초월로 써주고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네네. 펠카가 잡히면서 네, 펠카가 순간적으로 잡히면서 물론 실프가 소리방벽을 킹 켰지만 순간 딜에서 아쉽게 끊기고 말았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50% 그렇게 많이 내주지 않은 상태에서 네, 잡아낸 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요. 네. 자, 이렇게 되면 악시 선수, 뉴타 선수, 트레이서도 상대방의 뒷적을 노릴 수 있을 만한 거점 장악, 포지셔닝이 용이해졌습니다. 대전 데일리가 이제 중간차 탄 올 때 그때 다시 한번 뺏어야 되겠죠. 네. 쿠키 선수의 점프팩을 이용한 상대방의 네. 어그로도 확실하게 끌어줄 수 있을 만한 상황인데 윈턴이 갈렸어요. 뒤쪽 쪽에서 급습하고 있는 나이케이. 네. 아, 대전 데일리 그동안 중간차 탄 오기 직전인데 펠카가 잡힌 것은 좀 뼈아프고요. 네. 자, 타치 한번 했거든요. 자, 한번 자신감 있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점 안에서
자, 나인케이가 자리아를 집요하게 몰아준 결과 대전 델리 잘라냅니다. 나인케이 윌스턴이 순간적으로 상대방의 뒷적을 노리면서 시작했던 리플레이가 이런 결과물을 만들어냈네요. 대전 델리가 우리 편 근처에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물렸었기 때문에 궁극기를 좀 활용을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고요. 잘 따라오는데요. 네. 자, 티우 잘 따라옵니다. 자, MVP 스테이지 그래도 대전 데일리 자리야 중력자탄도 있고 소리방벽에 힘을 얻어서 먼저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상황은 될 텐데. 그렇죠. 지원과 궁이 다 들어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용감. 자, 초월로 간 터칠 수 있나요? 초월. 아, 멀리 떨어져 있어요. 자, 초월로 카운트 잘 치면서 용감을 무력화시켰습니다. 네, 초월과 소리방벽을 동시에 닥치긴 했어요. 네. 약간 좀 급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소통을 좀 더 원활하게 더 잘 해야 됩니다. 네. 네. 초월을 키고 나서 초월이 끝날 때쯤 소리방벽 푸는 게 제일 베스트죠. 그렇죠. 네. 그렇게 쓰지 않는 경우는 뭐 팀원들이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팀원을 살리기 위한 용도로 쓰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네네. 어쨌든 궁극기 체크가 다 빠지긴 했지만서도 다시 한번 쟁탈하는 데 성공하는 MVP 스페이스. 자, 파츠의 이제 궁이 올 때 그때 한번 노려봐야 되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요. 나이케이죠. 네. 네. 나이케이의 윈스턴이 이거죠.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네. 자. 자, 파츠와 그리고 유타의 궁 연계였거든요. 네. 네. 바로바로 이루어지네요. 바로바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본인의 궁 인게이지가 더 많을 때, 본인의 턴일 때 이렇게 확실하게 잡아주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잘하는 팀, 못하는 팀 갈리거든요. 네. 네. 티유는 확실하게 타츠 왔을 때 중간차탄, 거기다 펄스 폭탄 연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보통 퐁당퐁당 궁극기 체크가 이제 되면서 퐁당퐁당으로 쟁탈맵에서는 한 번씩 가져가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양 팀의 상황이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건 시간이 어차피 우리 편 중간차탄 다시 돌아오지 않아. 그러면 타츠로 가는 거. 타츠가 초월 로드옥으로 가는 거예요. 로드옥으로. 네. 네. 이건 좋은 선택입니다. 어차피 네. 자리야 가지고 있어봐야 중간차탄 안 오거든요. 그렇죠. 대전 델리 잘렸고 나인케이 선생 윈스턴도 지금은 원시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 티우업이 좋아 보이죠? 네. 자, 순간순간 이거 영 조합 변경된 것에 MVP가 지금 대처를 순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 윈스턴 나인케이가 오늘 진짜 잘 파고드네요. 추가 시간 들어갑니다. 자, 비비고 있어요. 비비고 있어요. MVP 좀 비벼야 돼. 우리 편 올 때까지! 아이고! 하지만 잘렸고 네. 여기서 발 뒤지지 못하면서 1경기의 승자는 이렇게 아, 티우 티워비 가져갑니다. 네. 야, 힘든 상황하네요. 타치가 중간차탄 돌아올 때마다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정말 확실한 팀파이트가 잘 됐었던 뛰였고요. 마지막에 자리아가 중간차탄을 쓰고 나서 어차피 다시 한번 100%가 돌아올 수가 없거든요. 네. 시간이 별로 거의 막 80% 90%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여기서 로드옥으로 바꿔주면서 좀 더 화려하게 보탬을 해줬던 그 영웅 조합을 그때그때 변경을 해주는 유연한 대처 티유가 더 좋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갈고리라는 확실한 상대방이 한 명 끊어줄 수 있는 스킬이 있는 로드옥으로 또 마지막 픽으로 변경해주면서 1경기에 승자가 될 수 있었던 티유업이 되겠는데요. 거의 뭐 소위 말해 한 끗 차이다 라는 것을 이런 경기를 두고 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1경기가 혈전이 나왔고요. 1경기는 티유업이 가져가면서 세트 1대0으로 앞서갑니다.